네, 입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경진, 그리고 2AM의 스트롱, 네. 샤인의 민호, 유키스의 수연, 인피니티의 우연, 엠블랙의 이준 선수.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아, 일레인. 이쪽 여섯 명의 선수들이, 어우, 경기장이 미끄러워요. 네네. 조심스럽게 입장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과연 1조에서는 누가 1, 2위에 들어서 결승에 진출할지. 이준 선수가 보이는데요. 1조 1레인 엠블랙의 이준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4레인 샤이니의 최민호 선수입니다. 21살. 자, 6레인이 임스롱입니다. 2AM의 임스롱. 아, 모두가 실력이 베일에 가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선수가 튀어나올지 전혀 모릅니다. 기록도 없고요. 네, 공식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런 대회 처음입니다. 네. 자, 4레인과 5레인. 최민호와 임스롱의 대결이 볼만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4레인의 민호 선수가 육상 실력만큼이나 수영 실력도 뛰어날지 궁금하고요. 네네. 5레인의 임스롱 선수가 수영 연습한다고 육상 대회 아예 불참을 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목표가 확실한 만큼 네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멋진 결과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아, 아, 일단은 이제 몸들이 좀 드러나는군요. 모습들은. 네네. 모습들은 선수급이에요, 야, 다들. 일단은, 일단 팔 근육, 알통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표정들이 굉장히 진지하죠, 지금? 네, 아, 물을 적셔서. 그렇죠. 이거 캡 쓰는 거 보면 알거든요, 대통령을. 그렇죠. 아, 어떻게 보십니까, 캡? 예. 네, 4레인의 지금 현재, 우리 민호 선수. 네. 이 캡을 쓰는 어떤 방법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영을 조금 이. 좀 알고 있죠? 막 좀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보니까.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임지성 선수 잘 쓴 겁니까? 저 정도면 아주 잘 썼습니다. 괜찮습니까? 네네. 네. 아, 이런 데는 처음이에요. 이 모자 쓰는 거 보면서 지금. 이죠. 우승자를 보고 있어요. 저희가 뭐 아이돌 대회 이 수영 선수권이 처음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관심이거든요. 네. 예.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자, 1조 1레인 이준, 2레인 우현, 3레인 수현, 4레인 민호, 5레인 스롱, 6레인 김경진입니다. 아, 6레인 김경진 선수가 몸이나 가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 차렷 자세, 출발대에서 출발 직전입니다. 긴장됩니다. 나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긴장됩니다. 나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저게 가야죠, 뭡니까? 가야죠, 가야죠. 자, 출발 신호를 두 선수가 못 들었어요. 출발해서 갑니다. 갑니다. 아, 임수롱 좋은데요? 아, 민호 좋습니다. 아, 최민호 역시. 좋아요. 최민호 4레인 최민호가 빠릅니다. 민호 선수가 네.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아, 5레인 쫓아오고 있고요. 그렇죠. 역시 예상대로 최민호와 임수룡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4레인과 5레인의 대결. 아, 다른 선수들이 쫓아오질 못하네요. 아, 김경진 저 뒤에 먼발치 쳐져 있고요. 아, 이준 엠블랙의 이준 선수가 조금 네. 쫓아오나 싶은데요. 자, 아, 역시 최민호가 역시 샤이니 최민호. 최민호가 먼저 들어옵니다. 아, 최민호의 기록 30타수 67. 그 다음에 임수룡 들어옵니다. 임수룡 37초 42. 아, 김경진 선수는 말이죠. 우리 카메라 감독님보다 늦게 들어와요. 아, 답답합니다. 자, 네, 바로 바로. 스타트 장면인데요. 지금 4레인이 들어가는데 임수롱 선수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5레인이 제일 스타트가 늦습니다만은.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네. 잔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전 임수롱 선수가 대단한 게요. 그렇게 네. 늦게 입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접해서 들어왔거든요. 3초 이상 차이가 안 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뛰어들어가는 상황이 한 1, 2초 정도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2초 정도의 기록 편차라면은 네. 결승 경기 때는 어떤 결과를 나올지. 그렇죠? 기대가 되는데요. 예, 예. 자, 민호 선수와 서롱 선수 이 파전이 아주 저 벌써부터 그렇습니다. 눈이 갑니다. 자, 최민호 임수롱이 일단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뭐 임수롱 선수, 민호 선수 두 선수가 뭘 해도 잘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족구 잘하는 사람이 축구도 잘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자, 일단 가장 나이가 어린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2AM 수롱군. 아, 어떻게 스타트가 늦었는데 어떻게 보완 되나요? 이 소리를 잘 못 들어가지고 몇 초 늦게 출발했는데 이번에 좀 잘 듣고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좋습니다. 수영 레일에 서본 게 처음인데 굉장히 긴장이 되고 또 떨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잘하시기 때문에 일단 저 끝에 결승선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파이팅! 3, 4, 5, 6레인, 4레인을 여러분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말이죠. 네. 아,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아마 금은동이 나올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임수롱 선수 유니폼 보셨나요, 지금? 대단한데요. 아, 저렇게. 전신 수영복. 예. 아주 멋집니다. 예, 입었나요? 자, 1레인의 일라이 선수는 이제 상의를 벗었습니다. 네네. 예.
아무래도 이제 좀 거추장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아, 그렇죠. 뭔가 일 내겠다 이거죠. 일라이 오늘 일라이. 네. 35살의 마르코도 이렇게 진지한 모습은 또 수영장에서 처음 보네요. 그렇죠. 말을 안 하죠. 물속에서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아, 그래서 저 기록이 좀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장된 모습의 최민호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수영사장 가장 빠른 남자 아이돌스타로 탄생할지. 뭐 경기가 조금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우리 마르코 선수가 수영 모자를 준비를 안 하고 왔었죠. 네네네. 아, 뒤늦게 수영 모자가 공수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마르코 어디 가도 문제네요. 네네. 자, 차렷 자세. 자, 출발, 자,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스타트가 4레인이 빨랐어요. 민호 선수가 제일 빨랐죠. 아, 그래요. 자, 임수홍도 스타트 괜찮았고요. 임수홍 선수도 아까 못지않게. 그렇죠. 아까 3레인 선수 나옵니다. 당식입니다. 임수홍과 최민호의 대결. 자, 야, 마치 진짜 무슨 예? 아, 50m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25m 통과했고요. 아, 민호 선수가 앞서갑니다. 최민호가 앞서갑니다. 자, 남은 거리가 이제 10m 정도 남았습니다. 자, 수홍 선수 막판 스포트 좋거든요. 자, 최민호냐, 임수홍이냐. 자, 수홍 들어갈 수록 민호, 민호, 민호 선수 좋고요. 아, 최민호가 들어옵니다. 민호 들어옵니다. 임수홍, 4위가, 4위가 이장호입니다. 4위가 선호요. 야, 최민호가 남자 50m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야, 그러네요. 아, 3위가 이장우 선수가 3위예요. 아, 선우영 선수가 선우영이 아쉽게 4위로 밀립니다. 아, 샤이니 민호 선수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입니다. 네. 예선 기록이 샤이니 민호 선수가 34초 67이었거든요. 네. 이번 결승에서 32초 81. 아, 32점이었네요. 네. 네. 출발 스타트는 볼까요? 아, 최민호가 빨랐어요. 스타트 빨랐습니다. 민호 선수 입수 볼까요? 예, 샤이니 최민호. 자, 스타트도 멋지게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스타트가 좋았고 임성이 역시 스타트에서 조금 늦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자, 최민호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뒤이어서 임수롱 2위, 그리고 6레인의 이장우가 들어왔습니다. 자, 비스트의 양효섭 선수. 네, 그리고 자, 샤이니 민호가 민호. 지난 대회 금메달 17초 59의 기록으로 지난해 금메달을 가져간 바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50m를 달려야 되는 남자 50m 허들 강력한 우승 후보 민호가 2레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짧기 때문에 더욱 긴장이 됩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민호 긴장이 됩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민호, 민호 지금 수건 선수 나가고 있는데 월등하네요. 샤이니의 민호 선수. 비스트의 양효섭 선수가 첫 번째 허들을 넘으면서 발에 걸렸군요. 발에 걸렸군요. 자기 발에 걸렸어요. 자, 그런데 허들이 이렇게 발로 치거나 네.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앞으로 넘어지면서 전혀 큰 부상이 없게끔 만들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안전합니다. 아, 민호 선수는 진짜 뭐 선수 같아요. 뛰는 액션을 보면. 그렇습니다. 민호 선수는 지금 그 쓰리 스텝을 잘 맞추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쓰리 스텝. 오늘 뭐 전문 용어 쏟아지네요. 네. 아, 쓰리 스텝. 원래 쓰리 스텝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자, 1초가 출발합니다. 1초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이렇게 되면 마르코. 마르코 선수가. 자,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장성과 호야. 유키스의 수현 선수가 골을 했습니다. 맞아, 출발. 정준 선수가 김동준의 일입니다. 남자 50m 허들 경기 이제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야, 아까 150m보다 네. 3배 긴장감, 네, 3-4배 긴장감이 생기네요 이게. 네. 자, 아, 모든 선수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앉아서 봤거든요. 네. 아, 긴장이 되는 경기예요. 자, 이제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남자 50m 결승. 1레인이 진짜 수현이고요. 자, 출발했습니다. 이동진이 좀 빨랐고요. 동진이 좀 빨랐어요. 자, 출발했습니다. 이동진이 좀 빨랐고요. 동진이 좀 빨랐어요. 동진이 좀 빨랐어요. 자, 민호가 자, 민호가 출발했습니다. 이거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결승이죠. 민호! 이거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결승이죠. 민호! 많이 빨랐거든요. 네, 세 번째에서 역전되면서 네. 네 번째에서 여기서 갈리네요. 막판에 치고 들어오는 힘이 좋았어요. 아, 민호. 자, 이제 민호가 그러네요. 허들 2연패를 차지했습니다. Like every tree,
stands on its own. Reaching for the sky, I stand alone. 종합 우승팀을 한 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우승팀은 샤이니 트랙스 연합팀 5팀입니다. 샤이니 트랙스가 올림픽에 참여해서 1위에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같이 고생한 아이돌 모든 분들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저희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